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. 구독 날아든다 아 온갖 좋아요가 날아든다 아 도와주십시오.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해볼까요? 아, 네, 또 한 번 하나 있으신가요? 아니요, 김만희님 질문 있으신가요? 아, 저는 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나와서 그냥 엉뚱한 질문인데, 네. 정님, 이 세계가 진실일까요? 이 세계가? 네. 약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? 이 세계가 그 매트릭스처럼, 네. 아니면 누군가의 놀이터, 네. 누군가의 저희는 트루먼 드리지 않을까요? 저 그런 생각 해봤어요. 그럼 누가 엄청나게 큰 상자에, 네. 우리를 다 넣어놓고, 우리가 살아가는 걸 구경하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, 어렸을 때. 지금은 안 하시고요. 그냥 상상일 뿐이죠. 근데 만약에 트루먼처럼 내가 정말 그게 이 세계가 거짓이고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고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알고 싶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알고 싶겠죠? 네, 그래서 찾아 나설 것 같아요. 저는 이 질문을 드린 게, 네. 이게 이 세계가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네. 이 세계가 진실일 확률은 정말 작다. 그러니까 가상현실일 확률이 너무 많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이게 진실이 아닌데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그렇게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? 라는 질문을 던진 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사소한 거 아니면 진짜 큰 고통이 왔을 때도 이게 진실인 세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플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세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.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, 네. 저는 그래도 아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세계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저는 진실이잖아요. 네. 근데 그 고통은 내가 받는 거고. 그래서 고통을 받으면 저는 그게 제가 고통스러울 것 같고요. 대신에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. 그리고 내 삶이 뭐 진짜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저 자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정민님 자신. 자신 있으신가요? 죄송합니다. 아재 개그. 정민님은 내가 느끼는 게 이 자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 거죠. 온전히 느낄 수밖에 없다.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결국에는 내가 느끼는 거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해도 그냥 마음껏 아프고 마음껏 행복하고 이게 또 그 제 머리에 꼽혀있는 콘센트를 빼기 전에까지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콘센트가 빼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?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그러면 제 질문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. 네. 오늘 아침인데 횡설수설 많이 했지만 네. 또 트루먼 쇼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본 것 같습니다. 이게 답은 없고 답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더라도 생각을 하면 또 많은 부분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정민님 너무 감사했고요.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더 풍성한 온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?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그 저희 마지막으로 진실 혹은 거짓 이렇게 하고 마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진실 네. 혹은 네. 거짓. 네.